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모시는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여기는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의 평강이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로마교회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로마교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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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죠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는 구원 문제를 놓고 긴장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음식과 날짜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생겨났던 갈등이요 다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 모든 날짜를 다 똑같은 날로 여길 수 있다. 여겨야 한다. 다른 쪽 사람들은 날짜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명절을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음식과 날짜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처방,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서로를 받아야 될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내가 그를 못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러는 것인가? 내가 더 하나님보다 완전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 나도 그를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 아가 하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서로를 받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를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나 나나 다 불완전한 존재요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신데 남의 한인을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나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나 나나 입장과 의견은 다를지라도 동계에 있어서는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 이유 서로 받아야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기 때문에. 즉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나 나나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심판대 옆에 서서 자신이 삶의 내력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드리고 하나님과의 어카운팅, 회개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만약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논단하고 거부하고 배격한다면 그것은 내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메시지의 요약은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 교회 안에 갈등과 아, 긴장이 생겨나게 될때 서로를 받아야 할 이유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서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확신을 갖고 살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휘청거립니다.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확신을 갖고 살라 하는 말씀이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게시로 나타내 주신 말씀 후에 견고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게시해 주신 바가 없을 때, 그때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 오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절 말씀에 보시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이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본질적인 문제 말씀이 계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입장을 달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 줄수 있는 여유가 오히려 생긴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지면 호적거리겠지만 한 사람이 탄탄한 무태 나와서 견고한 땅에 서서 허족거리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고기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상이 어디 있어? 귀신과 악령은 다 헛것이지 오직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만 한분 나는 섬기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확신을 갖고 살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상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귀신한테 악령한테 바쳐진 그 재물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또그 확신을 갖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지금 헷갈리고 그리고 의심과 회의 속에 있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자기 속에 의심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될것 같은데도 먹는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니라.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살때 나와 다른 입장,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 둘째로 어떻게 서로 받으며 살수 있는가? 저는 자신이 자유를 제한하며 살라 하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 확신이 있으면 그런 자유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누가 상관할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본 말씀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맛이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한하며 살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줄 수가 있다는 고린도전서 8장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중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음주 문제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 술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신 것인데 왜못 먹는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중독 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니 에, 절대 술한 방을 입에 대서는안 되는 것이 그리스찬이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 가지고 술은 단순한 기호품에 불과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거다. 또 적 포도주 한 잔은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왜못 마시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속에서 얻게 된그 자유를 행사하려 할때그 자유함이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될때 자유와 같은 그런 입장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거리가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안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서로를 받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 그것은 표리 부동한 일이 아닌가? 자기가 마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또남 눈치 보고 못 마신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닌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마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는 또안 마시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제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나는 술한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확신을 갖질 못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내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걸림이 되고 그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확신과 자유가 있으나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무너지게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이런 식물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어도 풍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식물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얻은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안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나는 마실 수 있고 어, 술을 그러나 내 자유함이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형제의 신앙이 망개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서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화평과 건덕을 위해서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관계돼서 세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스 평화, 샤롬과 관계돼서 세부류의 사람. 하나는 피스 브레이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피스 메이커, 피스 키퍼.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셋째는 피스 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바로 건덕이죠. 화평과 건덕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인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은 오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그 사정과 내력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오판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나는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을 받을 존재이고, 때가 이르기 전곧 죽께서 오시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내 말과 내 행위가 다른 형제 앞에 부딪힘이 되고, 거침이 되고 나 때문에 형제의 믿음이 실족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살라 하는 거죠. 결국 서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화평과 건덕을 위해서 힘쓰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가 우리 기존 교인들 가운데, 가운데 서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보내주시는 교우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못 받아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샬롬 교회라는 이 지상의 한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17절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야 장차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속에, 교회 속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정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자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의는 인간이 노력, 인간이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의가 있으면,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의가 있는 곳에 샬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있으면 희락이 깃들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도 나는 기쁠 수 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흥분이라는 겁니다. 흥분. 마음이 평강, 마음에 평강이 있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을 때 거기에. 희락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샬롬 교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이 주님의 몸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다가 제들이 입장과 의견이 갈리고 달라질 때 서로를 받으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제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 같은 성령 저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제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제리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서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